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꽤 많은 상황인데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화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해결 협력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기시다 총리가 또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회담을 재개한다고 하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발표가 된 11월의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1.1%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경기 선행지수에 따른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삼화페인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이지트로닉스의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2만 2천 원으로 확정이 됐으니 청약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AXR과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청약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공모가는 1만 3천 원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았습니다.